생소하고 충격이 더 컸었죠. 정말 내일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나 해요. 제 잘못이니까 애가 아픈데 애 아픈 게 제가 잘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줄 수도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은희 씨에겐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미혼모, 그리고 고순구개열과 횡경막 탈장으로 힘겨워하는 시어리의 엄마. 일주일에 한 번 시어리는 잇몸 교정기를 바꿔야 합니다. 고순구개열 수술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치료인데. 왜 아파야 하냐고 시어리가 웁니다. 오늘도 엄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늘 그렇듯 울다 지쳐 잠든 시어리를 안아줄 수밖에. 좁은 하늘 아래 미혼모 협회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집. 하지만 올 추석이면 비워줘야 하는 이 집에서 엄마는 시어리에게 젖병을 물릴 준비를 합니다. 생후 6개월이지만 4kg을 겨우 넘는 작은 몸은 우유 몇 모금마저도 밀어냅니다. 장애를 가진 시어리에겐 모든 일이 힘겹습니다. 젖병 따는 걸 많이 힘들어하네요. 그래도 지금 교정기가 있어서 이제 이나마도 먹어요. 그래서 교정기 끼기 전에는 그 우유를 먹였는데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교정기 끼고서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먹는 게 좀 빨라졌어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만삭이 돼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라고 엄만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처음에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애한테 저도 모르게 손이 목으로 가더라고요. 애 목. 그게 그런 생각했다가 또 애기가 한 번씩 웃어주고 그럴 때는 내가 미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기복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밝은 햇살이 있는 곳으로 입양을 보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럴 수 없었습니다. 퇴원을 할 때 애기 옷이 있어 옷을 갖고 오라는데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틀 코박스에서 제가 급하게 그냥 천에다가 천을 잘라서 그러니까 베넷 아닌 베넷을 형편없게 만들어서 그거를 입혀서 데리고 왔거든요. 네. 제일 좀 여유가 생긴다면 이쁜 옷.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셨어요? 그쵸. 다른 엄마들 다른 애기들 엄마들은 그 입원실에 있는데도 옷이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사서 앞 옆에다가 침대 옆에다가 놓아주고 하는데 미리 사다 놓고 저희는 그것조차도 없고 그냥 제가 이틀 코박스에서 만들어준 그런 거를 입고서 와야 되니까. 무엇보다 더 힘이 든 건 세상의 잔인한 시선을 함께 이겨내줄 그 누구도 곁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라 해요. 전철을 타서 이렇게 병원 갈 때 전철을 타면은 이게 많이 저 시혜리 같은 경우에 많이 부채거든요. 많이 울고 그런 대놓고서 아니 애가 아프면 택시 타고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지 왜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시끄럽게 하냐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거든요. 전철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전철에 나와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시혜리 잡고 잘 정리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우는 거밖에 없어요. 왜 막 뭐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러냐고. 제 잘못이니까 애가 아픈 게 애 아픈 게 제가 잘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줄 수도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도망치는 거 피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시선을 피해 도착한 곳. 하지만 정말 두려운 건 시어리의 진료 결과입니다. 엄마와 시어리의 편에서 힘이 돼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마 저 일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거의 한 3년가까이 입원해 있다가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조금 그런 오늘 검사 결과 좋아가지고 잘 이렇게 치료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유열아 힘내. 아이고 웃는다. 안녕하세요. 안녕. 간단한 검사에도 시어리는 무서워합니다. 무서워도 그래. 시어라. 바라보는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시어리가 지금 잡고 있는 손을 힘없이 놓아버릴까봐. 아이고 아이고. 시어리가 선천적인 병을 좀 타고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안 되는 면도 있고 횡격막이라고 장이랑 폐를 나누는 어떤 막이 하나가 있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그쪽으로 탈장이 돼갖고 간이 위로 솟아와 있죠. 솟아오르는 바람에 숨쉬기도 문제가 될 거고 그 자체로 가만 놔두면 우리 몸에 위험한 상태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길고 험한 길의 앞에서 가장 힘이 되는 건 시어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리고 시어리의 지난 100일을 함께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어리 축하를 못 해주셔가지고 조금 안타까워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분들이 또 이렇게 특별히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또 우리 시어리 눈높이 맞춰서 뽀로로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세요. 화이팅! 이어라 밥 잘 먹어야 돼. 아까의 엄마야 우리 아가를 처음으로 봤는데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엄마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밉다. 건강하게 낳아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가야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가 살아갈 희망이 돼줘서 감사해. 사랑해 아가야. 네, 시어리가 이렇게 100일을 맞았습니다. 임정희 씨가 다녀왔는데요. 같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 시어리는 이렇게 참 고생을 하고 있네요.